선진 제조기업에서는 이미 IoT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도입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다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뛰어들어도 약간 수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 라쿠텐 모바일에서 IoT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라쿠텐은 그 1997년에 히로시 미키타니 저희 회장님께서 이커머스 사업으로 해서 처음 시작한 회사이고요. 현재 일본에 한 약 70여 가지의 사업 쪽에 진출해 왔고요.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 일본 1위를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로 라쿠텐 모바일이라고 해가지고 제4 통신 사업자로 그 이 시장에 진출을 하게 돼서 그 분야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제 런치를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IoT가 사실 나온 개념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전에는 머신 투 머신이라고 M2M이라고 저희가 불렀었는데 예전 한 20년 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긴 한데 이게 이제 2010년, 11년 들어가지고 굉장한 그런 하이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복잡해요. 굉장히 실현하는 게. 어플리케이션 단부터 시작해서 왜냐면은 센서를 달아도 센서가 또 뭐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이게 플랫폼이 되고 뭐 빅데이터가 되고 그게 회사의 기존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뭐라 뭔가 그 회사의 그 수익원이 되거나 뭐 코스트를 낮추는 어떤 그런 유스케이스로 진행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협업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런 시행착오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사실 IoT라는 게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구글 홈이라든가 뭐 알렉사라든가 뭐 한국에는 기가진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IoT의 영역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은 테크 기업들이 와가지고 B2B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더 협업되는 형식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왔고 B2C 영역에서는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뭐 선진 테크 기업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유저 저니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밸류 프로포지션을 좀 맞춰줄 수 있는 그 기대하는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솔루션들이 이제 하나 둘씩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멀었다고는 하지만 뭐 더 올 거고 그리고 사실 이미 공장 자동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IoT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선진 제조기업에서는 이미 IoT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도입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다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뛰어들어도 약간 수익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oT는 B2B는 이미 왔고 B2C의 입장에서는 한 2-3년 내에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또 중요한 기능이 역기능이 뭐냐면 AI거든요. 그래서 보이스 AI가 이제 실제적으로 거의 사람 수준의 어떤 그 반응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유저 저니 자체가 굉장히 그 직관적인 어떤 모습을 가졌을 때는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건 저는 한 2-3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흔히 차는 뭐 애플워치, 뭐 삼성 갤럭시, 뭐 워치, 뭐 기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그건 이미 왔고 좀 더 우린 더 익숙해질 거고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를 둘러싸게 될 거다. 특히나 이제 5G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됐잖아요. 5G의 가장 큰 특징이 그 한 공간에 더 많은 물건들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망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통신사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이코시스템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더 참여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사실 뭐 한 사람이 그 지나가는데 몸에 이미 뭐 한 10가지 정도의 뭐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갖고 다니고 그것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자기의 어떤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진화가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했던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하면 제가 항상 틀리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나가야 되겠다. 지금도 제가 항상 생각하는 저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나는 이제 완성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진화를 해야 되고 뭔가 이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는 게 저는 좀 생각이거든요. 사람은 발전해야 된다라는 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모르고 제가 뭐 잘 못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되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뭐 사람이 뭐 진짜 완벽한 뭐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 이상 내가 모르는 분야는 항상 있고 내가 부족한 분야는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픈되게 아, 난 이거 모른다. 그리고 좀 아르켜달라. 아니면 내가 이걸 잘못했다. 내가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흔히 운칠기삼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 한 운구기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뭐 솔직히 말해서 저 때는 확실히 취업 그 상황이 좋았었고 아무래도 저보다 선배 세대는 더 좋았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떤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뭐 나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만큼 좀 미련한 짓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요즘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이 뭘 원하는지를 굉장히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왜 그러면은 기업이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알아서 가면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실제로 거기서 업무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나면 굉장히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이제 혼자만의 생각에 잡혀서 그 진짜 공부하듯이 수능 공부하듯이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좀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보고 하는 게 왜냐하면 결국 일하는 건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